은행 지원해 보신 적 있나요? 무슨 과예요? 은행만을 목표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병행하시나요? 경제신문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금융자격증 같은 건 취득해 봤어요. 본인이 아마 취득하려는 그 금융자격증에 대한 우대는 없을 거예요. 지금 기업은행을 준비한다. 작년에 하반기에 하나은행 필기에서 떨어졌는데 금융자격증을 준비하겠다? 이거는 지금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목표로 하는 기업은행에 대한 준비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업은행은 필기시험에서 금융자격증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하나은행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면 방향이 잘못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토익 990에 뭐 AFPK, CFP, 외환전문역, CDCS 싹 다 따가지고 7개 은행을 다 붙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한들 하나밖에 입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단기간에 하려면 먼저 자기한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은행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는 거랑 준비하는 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거 가산점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네? 이러면은 그 시간 날린 거예요. 은행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에게 적합한 은행을 찾는 게 은행 취업의 첫 단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기업은행이 좋다더라. 가족적인 분위기래. 그래? 그럼 나도 기업은행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은행이 이제 이미지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건 맞는데 기업은행은 국가에서 이제 한동안 채용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채용을 좀 많이 했어요. 상하비 단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 적체, 승진하기가 들어가면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가급적이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일단 한 분 한 분 조금 드려보고자 해요.